2021년도에 여기 이제 지대가 저기 그 홍수가 나서 한번 네. 다리 떠내려가고 한번 이제 전국 방송에 나왔는데 아. 이제 물에 침수된 거 미생물로 해가지고 이제 다 그 작물을 살리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미생물 대형 미생물을 잘 풀었으니까 좋은 거는 아는데 그래서 그 올 겨울에 이제 고민하다가 선배가 한번 이 토생수 이쪽을 좀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그분은 좀 작물이 틀려요. 뭐요? 고추하고 쌈배추. 아 고추하고 쌈배추. 네. 그 지역이 강원도 어디세요? 또 기린. 아 기린. 예. 쌈배추 하면 또 저 이렇게 최고, 최고죠. 예. 네, 대관령 그거라 예. 해서 바로 1등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먼저 이게 접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아. 저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아 잘하셨어요. 선배. 네. 제가 처음에 통화한 토사장이고요. 네네. 네. 그날 제가 이제 그 아, 그다음 제가 통화한 거고요. 예. 네, 통. 사모님은 아니시죠, 그분? 예, 사모님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이거 그러니까 같이 재배하고 아, 하시는 분 아, 같이 재배하고 예, 이제 아, 유통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초성 재배까지 단마디 초성 아, 재배까지. 아, 단마디 초성 재배까지. 예, 그룹 예, 그거 같이 아, 이제 하려고. 아, 같이 하시, 아, 하시려고. 예,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예. 사장입니다. 네, 네.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 김정수입니다. 아, 김정수 건강병원 아, 운영하는 김정수예요. 아, 예. 우리 여기 소개할게요. 저희 여기 본부장님이시고 우리 여기 감사님. 감사님. 예, 예, 우리 총무이사님. 예, 예. 예. 아, 감사님, 총무이사님. 예, 예. 뭐를 뭐를 감사하시는 거죠? 아, 예. 우리 토승수에 항상 감사하세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워낙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지금 뭐 농약류가 아니니까 네. 이제 아 하고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살균해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촉 치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열처리 예. 열 가온 해가지고 근데 에, 이 자른 단면도 예. 이렇게 깔끔하게 말 이렇게 말르고 자기 이제 액이 나와가지고 단면 말르는데 그게 일부러 이렇게 코팅 막 형성하는 것처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잘 마르고 예. 또 이제 곰팡이 발생도 원래 지금 정도 되면 곰팡이가 신고 위치 저희가 신고품종인데 확 일어나거든요. 저 정도 상태면 좀 날짜가 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 며칠 전에 됐죠, 부장님? 일주일 넘었어요. 그때 전화 통화할 때 예. 예. 이 정도 되면 예. 곰팡이균 발생이 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예 안 된다. 제가 저쪽이 열었으니까 저쪽에부터 열어볼게요. 저쪽이 제가 계속 보던 예. 쪽이니까 예. 이게 여기 해가 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촉이 이렇게 촉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촉이 올라온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촉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한번 살균하고 여기 안에서 수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보충은 안 했어요. 예. 따로 한번 저걸 뿌릴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과습 방금 좋지가 않아서 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곰팡이가 이렇게 쭉쭉쭉 보이는 게 이 정도에서 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라는 건 아니에요. 미미한 게 있어요. 예. 이 정도로 되는 거 미미한 거 있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옆면 있잖아요. 이 꽃 이 이 예. 면이 이렇게 코팅한 면처럼 예. 이게 지금 잘 안 물어 예. 안 물고 이렇게 요게 안 물려야지만이 땅에 심었을 때 제 또 다른 감염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면이 예, 이렇게 잘 안 물고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정도 습도 상태이면은 곰팡이균이 이 친구 품종이 이게 이제 내병성이 굉장히 약한 애들이라서 이 온도 지금 우리가 16.5도에 맞췄었나요? 17.3도 아니 이제 평균 평균 평균을 18도에 처음에 20도에 맞췄다가 바로 내렸거든요. 18도 정도로 이제 날짜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 이제 비닐을 가온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온을 했기 때문에 습이 있는 상태에서 곰팡이가 이 정도 비율이 낮다 하는 거는 굉장히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분 촉촉하면서
이 단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말라주고 코팅 여기가 잘 코팅이 되듯이 마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중근 여기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네. 침질 몇 분을 해주셨고 이제 그게 중요해요. 최선수를 40분. 침질 40분 해준 거죠? 네. 40분 했어요. 40분 아, 했어요. 40분 근데 이렇게 지금 생긴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곰팡이 균이 생긴 것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이 그 알고 있는 이 뿌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곧 한 8일째 이렇게 이 가온을 시키 습하게 가온을 시켰잖아요. 네. 그런 상태로 보면은 굉장히 거의 없다. 그렇죠. 예, 좋은 거라는 거죠. 결과치가 네. 만약에 이거를 이걸로 안 하고 이렇게 습하게 8일 정도 가온을 했다. 그러면 부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러니까 특히 특별히 다른 종군보다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얘네들 성질이 얘 뿌리가 싱그러운 품종이 내병성이 약해서 곰팡이균에 취약한 애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상태가 깔끔합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깔끔합니다. 봐도. 예, 근데 이제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예, 그런 상태예요. 윤택한 선택은 토생수. 제일 궁금한 게 사실상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토생수나 이런 거 영상을 보시고 접하시면서 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예. 사실상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쉬운 예. 결정이 아니거든요. 예, 예. 쉽습니다. 근데... 농약 안 쓰고 훨씬 더 좋다 하니까 그냥 저 다른 살균제 성격이신 거죠? 예, 다른 살균제 싹 다 사업가예요. 다른 살균제 아, 전부, 다른 살균제하고 밝은제 아, 네. 박스로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쓰시 이거 외에도 몇십만 주를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박스 지금 다 들여놨어요. 아, 박스들이로 그죠? 그 약 바로 내려놓고 바로 그거 시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러 기다렸다가 이거 전체 싹 한 거죠. 이거를 망설이고 근데 이거는 네. 토양 살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네. 그냥 일반 땅에다 심는다고 해서 네. 얘네가 병이 안 오고 이런 건 없어요. 병이 와요. 심을 때? 그러니까 심기 전에 네. 땅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땅에 좋은 균으로 이제 우점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심어야 네. 이제 병이 안 오는 거죠. 우리는 이 정구는 조금 전에 토양을 먼저 저기 미생물을 저기를 그거를 강한 거를 해가지고 먼저 토양을 먼저 만들고 얘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실감을 하는 게 네. 얘네들은 우리가 종근을 이렇게 근삽을 하면은 이 잘리는 단면에서 이 잘린 단면에 지금 처음에 잘라서 말리고 심지하기 전에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하고서 이 단면 말르고 이렇게 하는 걸 기다린 이유가 네. 이 단면이 암울기를 자체에서 애기 나와가지고 암울기를 기다린 거예요. 상처가 암울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양쪽을 상처 치료제를 바르던가 뭐 톡시부스를 바르든가 뭐 했는데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지금 얘네들이 부패가 되는 이유가 이 단면에서 땅속에 들어갔을 때 균이 그 단면에 가장 가사니까 그것 때문에 썩은 병이나 무른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얘를 식재를 해야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잘 큰다는 얘기죠. 흙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은 예, 예. 재배지에 다른 균을 예.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 그걸 하고 나서 일정 활성화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일정 시간을 띄고 얘를 식재를 해야 되는 그렇지, 그렇죠. 통화했어요. 어저께 통화하고 예. 뭐 좋다고 하셔갖고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예. 가는 거고요. 예. 아니 제가 확실히 우리 아들도 인정을 하던데요. 뭐 왜냐하면 우리가 정군 상태를 계속 제가 정군 뿌리 장사였기 때문에 예. 뿌리 상태를 너무 주시를 하고 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 잘 파악이 됩니다.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예. 그 나중에 뭐 인사드릴 때 같이 뵙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술 한잔 하셔야죠 또.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토 부장님은 술 한잔 하시니까는 아주 분위기 좋던데요. 아, 아주 좋아요.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좋은 제품을 가지고서. 서로 예. 잘 부탁드리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